아, 그 가방들은 장리? 자, 더즈는, 자, 이 문장, 그 가방들은 작다를 왜 만들어 봤는지 알아요? 그 가방들은 작다라는 문장은, 잠깐만 선생님이 타이핑 좀 하고요. 그 가방들은 작다가 the bags are small. 자, 그 가방들은 작다는 the bags are small이죠. 이렇게 초점이 안 잡아. 자, 이 표현은 하다시 들어간 문장이에요. 비동사 들어간 문장이에요. 비동사 들어갑니다.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가지고 묻는 말이나 뭐 아니면 not을 집어넣고 할때 do나 does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do나 does가 나타나려면 여기에 무슨 시가 있었어야 돼? 하다 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 하다 시 하나도, 아이고야. 여기 하다 시 하나도 없어. 도대체 여기 어느 게 하다 시야? 하다 시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가지고 묻는 말 하거나 아니면 not을 집어넣을 할때뭐 don't가 나온다든지 뭐 do, does 뭐 이런 말이 나온다든지 하면 그건 다 틀린 표현이야.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걸 선생님이 왜 가르쳐 줬냐? 두 가지 종류에 따라서 문장을 표현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가방들은 작다는 뭐였고? The bags are small. 그 가방들은 작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the bags small? 그렇지. 그거 공부했는 기억나요? Are the bags small? Are the bags small? 여기에 do, does는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되는 비동사에 있는 문장이야. 규칙이 완전 달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The bags 안만 길어봤자. 너 맥스 한번 길어봤자. 오케이. 그러면 is랑 같이 쓰는 거 같지 않아요? 여기는 are가 있는데. 너 맥스는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오케이. 자, 또 얘기한다. it하고 he하고 she의 공통점. 뭐라 그래, 선생님? it하고 she하고 it의 공통점. 한 개라는 거죠, 한 개. 더즈가 들어간다는 것도 공통점이고, 하나라는 거죠, 하나. 잇이나 히나 시가 여럿이 되면, 잇이나 그것이나 그 남자가 여러 명, 남자가 여러 명이거나 여자가 여러 명이거나 어떤 그것이 여러 개면, 그것들 또는 그들, 이런 영어 단어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그 가방들은 그것이에요, 그것들이에요? 그 가방들이니까 여러 개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은 영어로 뭡니까? 대신 저것이고요. 대신 멀리 있는 거한 개입니다. 이것 나만 길어봤자 이시에요. 이 지난 시간에 저것은 큰물개고기니 라는 표현할 때 are that이었어, is that이었어. 자, 그 가방들은 여러 개지. 어? 그러면 그것들이고요. 그것들은 they라니까요. they. They are 이런 거본적 없어? They are? 이런 거본적 있어요? 없어요? They are my cousins 본적 있죠? are랑 같이 쓴다니까 are? 어? 여기 이게 is이면 어떻게 여기에 are가 오겠니? 어?
그러니까 대답에도 아니요, 그것들은 작은 가방들이 아니다. 이시라고, 이수, 이시야, 이거 이시야, 데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가방들은 작은가요?는 뭐였다고? 아, the bags small? The bags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are they small? 그것들이라니까 이거 그것들. 그 가방들은 작은가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것들은 작은가요니까 are the bags small하고 are they small하고 같은 규칙이라고요. 그러니까 대답할 때도 they가 나오잖아요. 아니요, 그것들은 작은 가방이 아닙니다가 뭐예요? 이거 뭔지 더하고 데이는 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더 백스가 데이가 된다고. 백스만 데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가방들이란 말이나 그것들이란 말이나 같으니까 더 데이가 아니고 이게 통째로 데이가 된다고요. 통째로 더 백스가.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은 작은 가방들이 아니다가 뭐죠? 'They are not small.' 뭐? 오케이. 그 문장이 아직 그 익혀지지가 않은 것 같은데, 'They are not small' 이렇게 익혔어. 'They are' 이거 보고 'They are not small' 이렇게 공부했어. 'They are not small bags' 이렇게 공부했어, 에디. 한글만 보고 영어 말하기 연습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No, they are not small bags. 오케이, 지금 아직도 해리 뭐를 is로 바꾸고 뭐를 day로 바꾸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 한 개야, 한 개. 여러 개야, 여러 개.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에게는 작니, 너에게는 작다부터 먼저 만듭니다. 너에게는 작다. 너에게는 작다. 그렇지, you are. 오케이, 여기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너의 개야, 너의 개. 너의가 your래, your. 너의가 your인 거 알지? 그쵸, 개는 뭐예요? 그러면 너에게는 뭐겠냐? Your dog. 그래서 너에게는 작다. 뭐라고? Your dog little? Your dog little. 자, 해리야. 선생님은 분명히 문장을 알려줬는데, 문장은 be 동사가 있거나 하다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여기 하다시 어딨어? 리들이 작다라는 하다시야?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하다시 아니고 얘도 하다시 아니고 얘도 아니고 다 하다시 아니니까 얘는 문장이 아니야. 하다시가 없으면 뭐가 있어야지 문장이 된다고 여태까지 배웠습니까? 문장은 두 가지 종류. 하다시가 있거나 그럼 여기 하다시가 없으니까 리들이 작다가 아니니까 그럼 비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될거 아니니? 그렇죠? 그럼 이게 문장이 아니야. Your dog little은 너에게 작은이야. 그냥 너에게 작은. 작은을 작다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니? 그럼 너에게는 작다는 뭐겠어? is Okay. 갑자기 왜 your dog은 왜 사라져요? 독은 왜 사라집니까? 너의 작답니까? 너에게는 작답니까?
너에게는 적다라고 라는 표현에 독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너에게는 작다는 건 뭐예요? Your dog is 그렇지. 얘가 도대체 왜 없어지냐는지 모르겠어. 묻지 않는 말 만드는데. 어? 너에게는 작다. Your dog is little. 그럼 얘를 이제 묻는 말 만드면 돼. 너에게는 작니? Is your dog little? Is your dog little? Your dog, 암만 길어봤자. Your dog, 암만 길어봤자. Yeah, 이 질문을 받으면 이게 하란지 여럿인지 따지면 돼. 어? 하란지 여럿인지. 자, 암만 길어봤자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걸 he로 바꿔 쓸수 있냐, she냐, it이냐, 아니면 they냐. 이것만 따지면 돼. 어, your dog은 he, she, it, they 중에 뭐예요? 이지죠. 그래서 is it little 한 거고 대답하는 사람이 your dog 절대 안 써. your dog 안 쓰고 대답하는 사람은 is로 your dog 대신에 it을 넣어서 대답합니다. 그래서 yes, it is little. 자, 지금 하다시 있는 문장이 아니야. 하다시 있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묻지 않는 말을 할 때도 be 동사가 있어야 되고 묻는 말을 할 때도 be 동사가 있어야 돼. 오케이, 그다음 너의 형은 키 크다. 묻지 않는 말입니다. 너의 형은 키 크다. 형, your brother. 네, 형, 키 크다. is, 그렇지. is tall. 됐습니까? 너의 형, 키가 크다. brother is tall. 그렇죠. your brother,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지금 he is tall 이라고 묻지 않는 말 맞는 거하고 똑같아. 됐습니까? he is tall을 묻는 말로 바꾸면 뭐가 돼? he is tall을 묻는 말로 바꾸면. Is it tall? 그렇지. 그럼 이제 얘가 he로 바꾼 녀석 앞으로 갔어. 그럼 똑같은 규칙을 너의 형은 키 크니 할 때도 똑같이 하면 돼. 그러니까 너의 형은 키 크니는 뭐가 된다? Is your brother tall? 그렇지. Is it tall? 한 거하고 똑같이. Is your brother tall? Is your brother tall? 오케이. 대답하는 사람, your brother를 암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니까 이렇게 he가 보이죠. 그래, 그는 키가 커요. Yes, he is tall. Yes, he is tall. he는 그러면 누구 대신 왔어요? Okay, my brother 대신 왔겠지. 너의 형, 니네 형키 크니 그렇으면 그래 나의 형은 키 크다 이러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이제 뭘좀 알아듣네요. 그다음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다부터 만들 거야.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다. Sisters 그렇지, your sisters. 그렇지. 아이고, 똘똘이. Your sisters are short.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다. Your Your sisters
그렇지. Your sisters는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그럼 안만 길어봤자. 그렇지. They are short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그 사람들 키 작다. They are short.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다. Your sisters are short. 됐습니까? 그러면 your sisters are short를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너의 여자 형제들 키가 작니? Your sisters short? Are your sisters short? Are they short 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Are they short? 오케이.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they를 넣어서 대답하죠. 아니, 그들은 키가 작지 않고, 그들은 키가 커. No, short. They are tall. 그렇죠.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근데 속도가 조금만 더 빨라졌으면 좋겠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5번 문장에 된 다섯 개 했어요. 다섯 개. 자, 아니다, 아니다. 3번부터 했구나. 3번부터 했으니까. 오케이. 4번부터 했으니까 여섯 개인데. 자, 그리고, 자, 지금 선생님이 뭘 가르치고 있냐. 문장을 계속 가르치고 있고, 문장은 하다시가 들어있거나, 비동사가 들어있거나, 이거야. 비동사가 들어있을 때는 묻지 않는 말에도 비동사가 있어야 되고, 묻는 말에도 비동사가 들어있어야 돼. 오케이. 그냥, my dog will. 이러면 문장이 안 돼. My dog is little. 해줘야지. 내 개는 어리다가 되고, 그걸 묻는 말 바꾸면, 아, 참, 아까 your dog is little 이었지. 묻지 않는 말. 너에게는 어리다는 your dog is little 이었지. 그걸 묻는 말 만드니까 is가 바뀌는 거야. 묻지 않는 말에도 is little. is가 있었지? Your dog is little 했으니까. 그쵸. 그걸 묻는 말할 때도 is your dog little. 계속해서 비동사는 없어지지 않아. 알겠습니까? do나 does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해.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오늘 훌륭하게 잘했어요. 안녕.